열이 되게 특이해요. 이렇게 봐서는 연어 경공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사이 좋은데요? 근데 이걸 웃기다고 해야 되나 심각하다고 해야 되나 문제는 쩐순이거든요. 쩐순이요? 작은 애요? 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산책하자 하면 돼요. 예? 뭐요? 산책하자. 산책이요? 아니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이거 알아듣는 거예요? 반셋을 보여요 지금. 그거 다시 한번 말해보쇼. 제가 그 지금 한마디만 하면 얘네들 지금 돌변할 거예요. 그건 바로! 연합전수 산책가자! 산책가자! 어? 뭐야? 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뛰쳐나가는 녀석들. 그런데 가만. 쟤 지금 어디 매달려서 간다냐? 보세요. 지금 목 듣고 있잖아요. 목이요? 왜? 아니 저보다 덩치도 큰 녀석에게 겁도 없이 매달려 있는 녀석. 왜? 아우 나 지금 바빠요. 물었겠네. 아이고야 털 다 뽑히겄다. 하지마. 야 목줄. 아 정말? 말려보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쩐순이. 아니 대체 왜 이런데요? 아, 이게 산책만 나가자고 이래. 아 야. 주인도 영문을 알 수 없어 답답할 뿐이라는데. 빨리 데리고 나가 빨리. 황급히 빠져나온 집. 아니 계속 저래 계속. 그런데 또 특이한 건. 에이 또 여기서 맞물고 엘리베이터 나가면 또 다시 볼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또? 문 앞에서 또 한 번? 이러다 밖에 나오면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 물어요. 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밖에만 나오면 이제 안 물어요. 나오니까 괜찮아요? 밖에만 나오면 세상 얌전한 척하는 두 얼굴의 쩐순이와 매일 두 차례씩 산책 나갈 때마다 벌어지는 소동. 혹시 몰라 목줄을 풀어봤는데. 산책 가자. 잠깐 흥분한가 싶더니 쩐남이 곁을 맴돌 뿐 절대 물지 않는다. 한마디로 집안에서만 반응한다는 건데. 진짜 아무나 누가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진짜요? 산책 가자. 또 희한한 건 한 사람의 말에만 반응하는 건 아니란 사실. 어머 또 물어요. 오늘 처음 본 제작진이 해도 산책 가자. 무엇이나 산책. 역시나 백발백중이라는 말씀. 산책 소리만 나오면 그냥 마치 뭔가에 홀린 듯 목덜미만 집중 공략하는 녀석. 아이고 이리도 좋을 거. 큰 개는 정말 순하네요. 아이고 이거 뭐 하루 이틀 당하나요? 너무 익숙해 보이죠.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쩐남이 목덜미는 하루도 성할 날이 없다는데. 다 뽑혔어요. 살을 묶어 뜯는 건 아니고 털만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라. 네. 털만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상처나 이런 것 때문에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제까지. 그런 거 보면 얘가 공격적으로 물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 안들 그걸 잠자코 받아주는 쩐남이도 대단한 녀석. 그냥 우스갯소리로 동네 바보 형 같다고. 쩐남이가? 쩐순이 도대체 쩐남이한테 왜 그래? 어? 왜 그러는 거야?